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보넛이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흠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여섯 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윗이 블레셋을 다 쳐서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왕국을 강건하게 하였다고 했는데 어째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을 보니 블레셋이 다시 일어났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전에는 골리앗 하나를 다윗이 무찔렀던 것처럼 그냥 싸움을 도두는 골리앗, 우리가 기억할 때는 골리앗 하나만이 그렇게 싸움을 도두는 중대한 거인으로서 나타났는데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그 골리앗을 죽였다라고 생각하죠. 여기에 지금 골리앗 같은 거인들이 더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렇게 범죄함으로 인해서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또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을 다시 세운 것 같은데 다시 세웠지만 블레셋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주님이 이렇게 저렇게 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의 자신의 문제점들을 드러내시고 그 문제점들을 개선을 시키십니다. 그렇게 해서 개선을 시켜서 주님 안에서 뭔가 좀 되어지고 뭔가 주님을 해보려고 하면 무엇이 그때 또 일어나느냐 하면 블레셋의 이 거인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블레셋은 바로 가나안 족속이죠. 가나안 족속 중에서 세워진 자들이 블레셋이에요. 이스라엘이 온전히 가나안 족속을 다 내어쫓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성된 게 블레셋입니다. 하나님이 다 내어쫓으라 그랬는데 내어쫓지 못했어요. 내어쫓지 못했다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죠. 분명히 주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모든 족속을 다 내어쫓으라 그랬고 만약에 그들을 내어쫓지 못한다면 그것들이 너희 옆구리에 올무가 되어지고 채찍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했어요. 결국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마다 치고 일어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치고 일어났던 건 블레셋이었습니다. 사사를 그때마다 세웠어요. 사사를 그때마다 세워서 사사가 그 블레셋을 무찔렀지만 그러나 완전히 제거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때를 따라 사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났을 때에야 드디어 무너지고 평정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나라가 온전히 왕성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것을 의심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다른 신을 섬겼어요.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사용된 게 블레셋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죄의 사람이 올라오는 거예요. 정욕의 사람이 올라옵니다. 왜 올라오냐? 내 안에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온전히 예수님만이 나의 왕, 나의 주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이 올라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또 육체의 생각, 육체의 마음, 또 내 의 이런 것들이 불쑥불쑥 올라와서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또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회개할 거리가 자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올라오죠. 그래서 주 앞에 엎드리게 되잖아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내가 무엇을 생각했고 무엇을 추구했는지를 모르고 살다가 말씀을 들으면 아 내가 추구한 것이 영의 것이 아니라 육의 것이었구나. 나를 지배한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 왔을 때? 말씀이 왔을 때. 자, 이 말씀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계시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신명기는 하나님은 율례와 법도를 주시고 그 법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사사기는 그와 같이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범죄할지라도 사사를 보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아멘. 끊임없이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고 있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냥 시간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있고 또 말씀을 읽어야 된다니까 읽고 그것이 아니라 말씀은 우리에게 일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을 내가 받을 때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지만 말씀이 내 안에 통치권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섰던 것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통치권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불쑥불쑥 올라와요. 그것이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늙어서 힘이 약해져 있어요. 힘이 약해져 있으니까 블레셋이 또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자정하시고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자 주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할 때 일어나는 블레셋은 그냥 일반 블레셋이 아니라 거인이라는 거예요. 골리앗과 같은 거인이 일어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를 대적하는 거인은 바로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는 블레셋 거인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둘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온전히 다윗을 추종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사람들.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이 되어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자기의 육체의 소욕, 옛사람, 그 죄의 사람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은 그것이 왕성의 짐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거인입니다. 이것을 안악사람이라고도 하고 창세기 6장을 가면 네피림이라도 말하고 있습니다. 네피림은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여서 그들과 결혼을 하여 낳은 자식이 네피림이에요. 네피림의 뜻은 타락한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자들이 세상과 타협하여서 자기의 육체의 것을 버리지 아니함으로 그 안에서 결국은 맺어지는 열매가 용사요. 세상에서는 용사요. 세상에서는 사냥에 능한 자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안악자손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가드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나중에 누가 나오냐? 니블롯이 나오는데 이 니블롯이 어디로 가냐 하면 유브라데강 그쪽에 있는 곳에 가서 성을 세워요. 그리고 거기에서 왕성해져서 점점 커서 나라가 되어져요. 그것이 바벨론입니다. 왕성해지고 강해지고 큰 나라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무너뜨립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자정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블레셋 군대를 능히 무찔러서 무너뜨렸던 사람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인도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약해져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싸우려고 할 때 다윗이 기운이 없어서라고 말했어요. 기운이 없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믿고 모든 것을 평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자들 가운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져가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아 다윗이 나이를 먹어서 이제 노인이 되었으니까 기운이 떨어졌구나. 그래서 이가 이제는 전쟁에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에게 죽을 뻔하는 일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말씀을 보면 되겠어요. 모세가 어떠했는지를 신명기 34장 7절을 찾아서 봉독합니다. 신명기 34장 7절. 신명기 34장 7절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나이가 120세가 되었는데도 눈이 흐리지도 않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답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견고하게 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였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끝까지 약해지지 않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그날부터 그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도 흐리지 아니하였고 또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어요. 또 하나 찾아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로부터 11절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10절로부터 1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낸 날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갈렙의 말이죠. 갈렙이 모세를 만났을 때 그의 나이가 40대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그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에도 그의 말이 오히려 더 강건해졌다 그래요. 약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건해졌대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의 나이가 늘 강건하기 때문에 모든 전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가 한 말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주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것을 내가 능히 취하리다. 12절 말씀에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아멘. 근데 그 앞에 있어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곳에 누가 있는 거야? 거인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성에 거인이 살고 있고 그 성은 크고 그 성은 견고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그 성을 내게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내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 모세를 봐도 갈렙을 봐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은 나이를 불문하고 능히 취할 것을 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능히 거인을 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지금 나이가 먹었어도 능히 전쟁에서 이 거인을 무찌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블레셋군에 의해서 죽을 뻔합니다. 아비새가 도와서 그 블레셋 사람을 척 죽이지 않았다면 다윗이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가 떨어져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진 교회사를 보면 끊임없는 종교전쟁이 있어요. 이 종교전쟁은 왜 일어났을까? 종교전쟁은 사람의 생각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교리를 만들어내고 사람의 생각이 어떤 자기네들의 가르침을 만들어내서 그것이 다르다고 해서 죽이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것 때문에 많은 순교자가 나왔어요. 근데 누가 죽었냐면 참 그리스도의 종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더 강한 세력을 갖게 되어져서 핍박이 콘스탄티 황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데 콘스탄티 황제가 이스라엘의 국왕이 되어지면서 종교 통합을 일으킨다고 하고 그때 당시에 침례받는 모든 사람들을 침례받으면서 죽게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침례를 받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오셔서 해주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침례를 말하였기 때문에 침례를 고집했어요. 그래서 그 침례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죽는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때 바뀐 것이 침례가 세례로 바뀐 거예요. 이런 의식이 침례냐 세례냐 이것도 중요해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복음은 변질되어 가기 시작했어요. 그 변질되어 간 것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신상과 연결이 됩니다. 느부갓네살 신상은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양팔은 은이고 배는 노시고 다리는 철이고 그리고 발은 또 흙과 철이 섞여져 있고 이것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것은 바로 종교가 점점 변질돼 감으로써 마치 하나님을 주로 모시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상이 세워져 있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그 느부갓네살 신상은 바벨론에 세워졌거든요. 제가 바벨론이 어떻게 세워진 걸 말씀드렸죠. 니물롯에 의해서 세워진 성이 결국은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큰 왕국이 되어진다는 거. 그런데 바벨론에 세워진 것이 느부갓네살 신상이라는 거예요. 콘스탄티 황제 때 캐톨릭이 생깁니다. 캐톨릭이 마치 믿음으로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그렇게 강성하게 세워지는 일을 한 게 콘스탄티 황제예요. 베드로를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해서 캐톨릭은 베드로 돌 위에 교회를 세워요. 거기서부터 갈라진 것이 그 다음에 개신교죠. 그래서 캐톨릭은 자기네들이 원조다라고 말해요. 근데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어요? 루터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은 아니다. 성경을 모든 사람에게서부터 뺏고 성경이란 게 없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가져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나온 게 AD 1500년에 둘로 갈라진 거예요. 뭐예요? 느부갓네살 신상이 둘로 갈라졌어요. 갈라지지 않을 때나 갈라지.
마신 뒤나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 따라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살아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은밀한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았지만 이 세상에 보여지는 종교는 가톨릭에서 개신교 거기서 또 갈라지고 그래서 나온 게 그 다음에 뭐예요? 무슨 주의들이 많이 나왔어요. 인본주의가 나왔어요. 영지주의가 나오고 여기서부터 많은 다른 이론들이 나와서 사람들의 심령은 강팍해지고 사람들의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십자가를 잃어버린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지만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지만 구원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해요. 십자가 얘기해요. 구원 얘기해요. 그런데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의롭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냥 자녀라는 거야.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잘못을 했고 죄를 짓고 막 죄를 져도 그 아이는 아직도 내 아이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고 나누면서 그렇지 않은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잖아요. 정말 예수를 말하는 것 같고 십자가를 말하는 것 같은 사람들도 뭔가가 거기서 다른 걸 말하는 너무나 다른 복음이 무수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하는 일이에요? 바벨론이 하는 일이에요. 바벨론이 계시록 17장에 가면 음녀가 일곱 머리와 일곱 뿔을 가진 짐승을 탔다 그래요. 거기서 말하는 음녀는 무엇을 말하냐? 타락한 교회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교회. 이것은 바로 영적인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피에 취했다고 할 만큼 참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내어요. 캘빈 장로교에서 캘빈을 이렇게 높이지만 얼마나 캘빈이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캘빈이즘을 장로교에서 추종하고 있고 장로교에서 그러한 것들을 교리로 가르치고 있지만 그 교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했죠.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땅이 더럽혀진다는 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피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대속의 피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에게는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고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도 사울이 그들을 죽였어도 그들을 대적할 만한 능력이 없음을 말했습니다. 교회가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늙어간 거예요. 힘을 잃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리 잡고 있고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야 될 그 교회가 말씀이 온전한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다 변질이 되어져서 약해져서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누가 더 왕성해졌느냐? 거인들의 힘이 더 커진 거예요.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어떤 교리의 가르침으로 그리고 십자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지 않냐고 무엇인가 어떤 가르침과 교훈을 더 내세우는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오히려 더 강성해져서 더 힘이 세져서 거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공격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블레셋 사람이지만 거인이 된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세요.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뭔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세요. 정말 주님을 알고자 열심을 내는 사람, 주님을 섬기고자 열심을 내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열심이 사울인 거예요. 그 열심은 기브온 같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열심은 겸손이죠.
진정한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만이 나를 지배하도록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자가 되는 게 그것이 진정한 열심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의 육체는 당연히 날로 후패해갑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 육체가 연약해도 우리는 약해지면 안 돼요. 우리의 영은 약해지면 안 돼요. 육체는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더 강건해져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세워진 것이 속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바로 말씀이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고 물과 물을 나누고 그것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빛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창조의 역사? 속사람의 창조의 역사, 생명의 사람의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져야 돼요. 주님의 말씀의 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양식이 되어져서 자라나야 돼요. 육의 열심은 육의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을 키우고 자라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해요. 말씀은 생명으로 먹어야 합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어지고 말씀이 항상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그래서 말씀 따라 사는 자로 나아갈 때 점점 말씀을 알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더욱더 강건해져야 돼요. 육체는 연약해도 그와 같이 강건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가 넘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는 거예요. 시편 132편 17절에서 18절 말씀. 시편 132편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뿌리 나게 할 것이니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말씀은 과거의 다윗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말씀한 거죠. 즉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에요? 십자가. 다시 말하면 우리를 대적하고 죽이려 하고는 마귀를 능히 진멸할 수 있는 능력, 예수의 이름. 아멘. 그래서 그 이름으로 악한 원수들을 대적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나갈 자다 한다고 대적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충만하면 그냥 꺼져. 해도 걔네는 도망가요. 내 이름이 충만하면 다윗이 어린 소년일 때도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찌르는 것처럼 말씀이 그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래서 말씀은 검인데 좌우의 날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에 많은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예리하게 사람들을 찔러 죽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그 어떤 안팎으로 우리를 죽이는 그런 말보다도 더 예리하고 더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고 무너뜨리려고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하고 우리 삶에서 역사하는 것일지라도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걸 능히 이긴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사람이 주위에 많아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길을 가고자 하면 핍박이 있어요. 쉽게 이 길을 가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만이 아닌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교회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것과 같이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뭐가 달라서? 교리가 달라서, 가르침이 달라서, 신앙관이 달라서. 이 기독교의 역사는 피 흘림의 역사였어요.
끊임없는 순교가 이루어졌는데 그 끊임없는 순교가 무엇 때문이었느냐 하면 그들이 말하는 말씀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참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기름 부음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뿐이다라는 거죠. 그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주님께서 준비하셨다고 말해요. 그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우리에게 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질 때에 그 원수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끝까지 이 십자가 복음 붙들고 순교하는 자리에 핍박의 자리에 갈지라도 나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너무나 오늘날 많은 말씀이 범람하고 있죠. 참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영이 깨어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의 말씀, 이미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 세상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마다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은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처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단 하나의 생명의 문이 되는 것, 그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 영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어떠한 육체의 가르침, 어떤 이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믿음의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신상을 만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신상에게 절하라 그러잖아요. 그때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친구들은 절하지 않죠. 이 세상에 지금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그래요. 그 말씀이 계시록에 나오죠. 우리 주님 안에서 내가 얻어야 될 그 영광의 면류관, 그것은 이 땅에서는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뺏어가려고 하지. 그것을 끝까지 잡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되어집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일어난 블레셋 거인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힘이 죽어들고 있는데 다윗 중에 일어난 용사가 아비새예요. 아비새가 이 거인을 무찌릅니다. 과거의 교회들 속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뭔가 가르침을 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에게선 점점 예수님은 없어지고 어떤 영광을 그들이 차지하고 있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누구를 세우세요? 아비새와 같은 사람을 세웁니다. 누구예요? 주님의 말씀을 가진 용사예요. 그 뒤에 다른 용사가 계속 일어나죠. 그 용사들이 일어나서 무엇을 해요? 거인들을 죽입니다. 18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이 또 있을 때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19절에는 또 다시 곱에서 전쟁이 블레셋 사람과 있을 때에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고 라흐미가 가진 창의 자루는 배틀채와 같았지만 그것을 능히 무찔렀어요. 20절과 21절을 보면 또 거인과의 싸움을 하는데 키가 큰 그 거인은 손가락과 발가락이 한 개씩 더 있어서 여섯 개씩이어가지고 손도 큰데다 손가락도 하나가 더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손은 뭘 의미해요? 일하는 능력을 말해요. 더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자일지라도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했다 그랬어요. 바벨론이라고 표현된 음녀, 계시록 17장에 나는 이 음녀가 탄 짐승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참난된 말들이 기록된 것을 탔다라고 하거든요.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일곱을 가 그래서 정말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왕성한 것 같고 강한 것 같으나 그건 짐승일 뿐이라는 거야. 여러분 짐승 알죠? 멸망하는 짐승. 그 짐승을 탄 음녀는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손가락이 여섯 개씩 있는 거인일지라도 이스라엘을 능욕할 때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가서 그를 죽여요. 이 네 사람이 가드의 거인적 소생들을 다 넘어뜨려요. 누구겠어요? 다윗에게서부터 자라난 용사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용사를 세운 거예요.
용사를 세워서 이렇게 가드 거인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무찌를 수 있게 된 건 다윗의 용맹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용맹을 배우면 예수님 안에서 능히 그 이름을 의지하고 모세와 갈렙이 여호와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약해지지 아니했던 것처럼 이 용사들은 젊었기 때문에 이긴 거지 그게 아니라 그들의 용맹은 능히 그 블레셋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맹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서 뭘 말해요?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전도서 4장 12절 찾아보시겠어요?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혼자서는 이길 수 없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가 있는데 세 사람은 삼겹줄이 돼서 쉽게 끊어지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을 열어주시는 이유는 이와 같은 거인들을 상대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거인들이 누구라고요? 기독교인인 거 아셔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밑에 힘센 사람들, 밑에 예. 세상에 인정받는 큰 사람들, 영광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 작고 부족한 우리가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이 작고 부족한 우리가 어찌 그들을 대적할 수 있겠는가? 갈렙의 말을 기억하세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들이 아무리 아낙 자손 거인이고 그들의 성읍이 크고 그들이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것을 무너뜨리고 취하리라. 이와 같은 거인들 속에 많은 영혼들이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건져내라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나아가서 그들에게 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주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모든 병들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와 같은 일을 제자들이 나아가서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땅,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단 말부터 하세요. 자, 이 말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가 받았다는 것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예수님한테 있는데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정말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가진 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가르쳐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우리가 먼저 잘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져서 손가락이 하나가 더 있어서 여섯 개가 되어지 24, 지체가 24개래.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안악자선이 커져서 거기에 지체들이 더 많이 생겨서 우리가 가진 지체보다 더 많은 손가락도 여섯 개고 발가락도 여섯 개고 그렇게 많아서 갈래갈래 갈라져서 많은 그의 무리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들의 창이 배틀채처럼 클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 능히 그들을 무찌를 수 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더럽히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다윗에게서부터 양육되어지고 다윗에게서부터 용사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처럼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말씀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이 용사가 되어지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둘이면 능히 대적하고 삼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을 만큼 하나가 되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뭉쳐서 하나가 되어져서 굳건하게 서로를 세워가면서 견고하게 대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는 능히 그 모든 것을 대적할 수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계시록 17장 1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자, 이 바빌론이라고 한 이 배도한 교회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처럼 예수를 죽인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핍박을 하고 성도를 죽이는 일을 했지만 그러나 반드시 주님은 우리로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를 당했지만 그러나 기독교인의 수는 더욱더 많아졌어요. 시기를 따라 계속된 핍박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그들이 쓴 책들을 읽을 수 있어요. 정말 순교를 당했지만 참 예수의 사람들이 남겨놓은 글들이 있어요. 그들의 글들을 보세요.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하는 말. 잔느기용은 자기가 그 십자가의 돌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정말 핍박을 받고 그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시대에 그와 같은 자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죽고 죽고 죽지만 땅에서 그 피 흘린 순교자들이 도대체 우리의 피해를 언제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하고 땅에서 외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될 때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로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입니다. 누가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깁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우리 안에 계신 이가 누구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죄인처럼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기셨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이기는 거예요. 이기려고 뭐 으쌰으쌰 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이겨요. 근데 이 생명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내 안에 나를 살리는 바로 예수님이고 성령이시고. 아멘. 그래서 성령 받아서 뭐 은사 받아서 막 뭐 이런 걸 하는 걸 생명 충만이라고 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말씀 충만. 이 말씀 충만은 나는 간 곳 없고 예수님만 나타내게 됩니다. 말씀 충만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견고하게 서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말씀 받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사람이고 정말 생명을 가진 사람이고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져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풀무불에 던져져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우리는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의 말씀 이것밖에는 우리 구원의 이름으로 주시지도 않았고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지도 않으셨어요. 이것이 나에게 단 하나의 생명이고 나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이요 검이라는 걸 알고 말씀으로 무장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는 점점 약하게 지고 있어도 그 안에서 굳건하게 선자들은 있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이와 같은 축복자가 되시기를 그리고 함께 정말 삼겹줄과 같이 견고하게 묶여져서 능히 이 모든 일을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용사, 군사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다윗이 육체가 약해져서 싸움에 나갔으나 거인에 의해서 죽을 뻔한 걸 아비새가 건져내었습니다. 또한 다윗의 용사들이 능히 그 거인들을 다 무찔러서 무너뜨렸습니다. 이와 같이 주여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요? 참으로 교회가 얼마나 약해져 있는지, 육체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끊임없는 죄를 짐으로서 이스라엘이 약해져서 블레셋이 일어나고 거인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처럼, 아버지요, 정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보고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져서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으로 표현되어진 음녀는 더러운 영과 거짓의 영들로 가득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참으로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인 십자가는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영분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또 우리 안에 예수님만이 거하여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서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그 어떠한 것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이 모든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큰 용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슬픈 것이 교회사가 끊임없는 순교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세운 교리와 가르침과 어떤 교훈들과 다르다고 하여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오직 십자가 복음뿐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비록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말씀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옵시고, 말씀의 검을 굳건하게 붙잡은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검을 들고 능히 이 모든 것들을 대적하게 하옵소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고 둘이면 능히 당하겠거니와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이길 수 없겠으나 아버지여, 우리가 함께 할 때에, 하나로 뭉쳐질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사오니,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게 하옵시고,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며 사랑 안에서 주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며 승리를 이루고 승리의 계가를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큰 주님의 용사가 되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만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아비새와 그 외에 많은 용사들을 키워내서 그 거인들을 대적하여 무찌르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말씀,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능히 예수님 안에서 이긴 자가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